안녕하세요. 수다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북클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만드는 공예꾸러미 다섯 번째를 열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만든 볼펜꽂이와 메모지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북클립 만들기 재료 소개하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재료는 공예용 본드, 북클립, 칼도구, 리본, 오색 클레이 50g, 하양색 클레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북클립을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인 앞면이 있고요. 뒷면이 있어요. 뒷면 볼록 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곳에 클립을 꽂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많이 본 클립이 엄청 큰 클립이 있어요. 클립을 어떻게 끼울 거냐면 달팽이 모양으로 클립이 돌아가 있어요. 이 클립 위쪽으로 꽂아줄 거예요. 안쪽 시작한 부분 이 위를 향하게 이 동그라미 안에 껴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다시 이 방향으로 껴주셔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꼈을 경우 너무 두꺼워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위를 향하게 클립 위가 위를 향하게 해서 힘을 줘서 껴주세요. 자, 이렇게 북클립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북클립 안에 동그라미를 채워줄 텐데요. 선생님이 동그란 모양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튜브 안에 동물 캐릭터를 앉히기로 했어요. 동그라미 튜브 만들어주시고요. 동물 캐릭터 만들 텐데 튜브 먼저 만들어서 올려줄 거예요. 공에 5주차 꾸러미에는 50g짜리 클레이가 들어있어요. 50g짜리 클레이를 이용해서 튜브를 만들어주세요. 먼저 튜브의 색깔을 정해줄 텐데 이번에는 선생님은 핑크 색깔로 해볼게요. 하양 색깔에다가 빨강 색깔을 조금 넣어서 핑크 색깔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만들고 책상에다 놓고 위아래로 클레이를 늘려서 긴 떡볶이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랬으면 끝이 서로 마주보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서로 만나는 곳이 동물 캐릭터가 올라가서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올려서 살짝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튜브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 있어서 자리를 잡은 후에 공예용 본드로 플라스틱 안을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만든 튜브를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땡땡이로 튜브를 꾸며줬어요. 이렇게 이 친구들도 좋아하는 색깔로 튜브를 꾸며주세요. 이제 동물을 만들 텐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고양이 만들었는데 고양이 같아요? 얘는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아니어도 고양이에요. 자, 고양이 만들어 볼 텐데 자, 선생님은 하얀색 고양이에 보라색 귀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만들고 싶은 색깔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만든 고양이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고양이 얼굴을 만들 거예요. 캐릭터는 얼굴이 크고 그 밑에 팔다리가 조그맣게 달려 있어야지 귀엽대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는데 눈, 코, 입이 모여 있으면 더 귀여운 표현을 표현할 수 있어요. 표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로 제일 크게 얼굴을 만들어주고요. 떡볶이에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네모난 얼굴 고양이를 만들 거예요. 자, 동그라미 얼굴 해놓고 고양이 귀가 세모 모양이래요. 세모 모양 만들 텐데 자, 동그라미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 위를 절반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동그라미 윗부분을 만져주면 세모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서 다시 눌러주세요. 세모 금방 만들어졌죠? 고양이 귀 하나,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잡아주세요. 위쪽을 잡아주고 왼쪽 손으로 동그라미 부분을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다시 위아래를 눌러주세요. 세모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수건의 귀 색깔과 발바닥, 손바닥 색깔이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이번에는 노랑 색깔로 만들어 볼게요. 노랑 색깔로 수건의 귀, 손바닥, 발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조금 작게 뜯은 다음 잡아주고 눌러서 위아래 눌러주세요. 세모 만들어졌죠? 수건의 귀에다가 붙여주고 고양이 머리 위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고양이 얼굴 만들었으면 내려놓고 눈을 만들 거예요. 눈은 이번에는 크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두 개 놓고요. 자,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 고양이 눈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검은색 눈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하얀 색깔로 블링블링한 눈동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닥에다 놓고 하얀 색깔 클레이를 조금 뜯은 후에 자, 동그라미로 뭉쳐주세요. 그런데 클레이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많을 경우는 손톱으로 끊거나 칼도구를 이용해서 끊어주세요. 자, 먼저 제일 큰 눈동자, 블링블링한 눈동자를 동그라미로 만든 상태에서 검은 눈에 올리고 눌러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동그라미를 만들고 동그라미 상태에서 올려서 눌러주세요. 중심이 되는 하얀 색깔 동그라미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주변으로 블링블링한 작은 눈동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하얀 색깔로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눈 옆에 붙여주세요. 하나 더 만들게요. 자, 하얀 색깔로 만들어서 눈 옆에 붙여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하얀 색깔 동그라미 만들어서 눈 옆에 붙여주세요. 또 조금 뜯어서 하얀 색깔 동그라미 만들어서 눈 옆에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눈동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검은색과 하얀 색깔로 눈동자를 만들었으면 이제 웃고 있는 입을 만들 거예요. 핑크 색깔로 동그라미를 만든 상태에서 납작하게 눌러서 칼도구로 절반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절반 잘라서 친구들 고양이 입에다 붙여주세요. 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고양이가 만들어졌죠? 고양이 얼굴을 내려놓고 이제 튜브 안에다가 몸통을 넣어줄 거예요. 동그라미로 떡볶이를 만들어서 튜브 안에 채워주세요. 다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튜브 안쪽으로 이렇게 고양이 몸통을 만들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고양이 얼굴을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팔 붙이고 다리 붙일게요. 자, 팔은 떡볶이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 해서 바닥에다 놓고 살짝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손가락 두 개 자국 내서 세 개로 만들어주고 반대편도 칼도구로 두 번 자국 내서 세 개로 만든 다음 얼굴 아래쪽에다 손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노랑 색깔로 손바닥 붙여주세요. 이때는 누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붙여주세요. 동그라미 만들고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발바닥도 만들 거예요. 발바닥도 동그라미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발바닥은 떡볶이 안 하고 동그라미 상태로 붙여줄 거예요. 동그라미 만들고 살짝 누른 다음
칼도구로 두 번 자국내서 발가락 세게 만들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두 번 자국내서 발가락 세 개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튜브 앞쪽으로 붙여주세요. 붙이고 노랑 색깔로 발바닥. 올라서 붙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고양이 머리가 자꾸 눕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이때는 살짝 들고 뒷부분을 클레이로 채워주세요. 하얀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뭉쳐서 떡볶이를 만들고 고양이 머리 살짝 들고 뒤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고양이 얼굴이 뒤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선생님이 리본을 넣어줬어요. 우리 친구들 리본을 귀 옆에다 한쪽 귀 오른쪽이나 왼쪽에 붙여주시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북클립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동물 캐릭터로 북클립을 만들었을 텐데 리본을 붙여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렇게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 고양이 북클립이 완성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만든 수첩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북클립 꽂아서 중요한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